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5 English입니다. 오늘은 foretell, prophesy 이 두 단어 예언하다라고 번역되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etell 이것은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루었던 predic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말한다, 일어날 사건을 말한다는 뜻이죠. 아니면 어떤 것에 힌트를 준다, hint at someth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간단합니다. 미리 말한다. 그런데 prophesy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설교적인 그런 예언입니다. 점성술에서도 당연히 활용하죠. 명사는 끝에가 sy가 아니라 cy로 끝나고 prophecy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은 스펠링상 구분이 거의 좀 사라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prophesy는 종교적이다. 그리고 foretell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He prophesied their return to the minute. 그들은 분까지, 이게 뭐죠?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미 예언한 거죠. 그런데 to the minute, 1분까지,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2023년 3월 25일 오후 3시 25분에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분까지 딱 맞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rophesy. 물론 이제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예언을 했다. 몇 분 단위까지 예언을 했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죠. We want to know why you do not prophesy like other prophets. 끝에 prophets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싶다 이거죠. 왜 네가 다른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하지 않느냐? 종교적, 주술적 예언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An example of a self-fulfilling prophecy is the placebo effect. 한 예인데 어떤 예죠? 자아실현적인 그러한 예언. 이게 뭐죠? 자아실현적 예언? 말이 씨가 된다라는 표현 있죠? 즉, 평소에 내가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될 것이야 저렇게 될 것이야 혹은 이렇게 안 될 거야 저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진짜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은 일어나고 아닐 것이다 한 말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가 충족시키면서 완성시키면서 예언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그것의 한 예가 바로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것이다.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것은 위약 효과, 가짜 약 효과란 뜻이죠. 즉 이것은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는 그냥 물약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뭐 약효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나는 반드시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또 입으로 말하면서 그 약을 먹는 거죠. 정확히는 그냥 물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병이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lacebo effect, 위약 효과. He used to foretell the weather and so on. 그는 전에 뭐뭐 하곤 했다 이거죠. Foretell, 즉 predict죠. 날씨를 예측하고 기타 등등을 예측하곤 했다. used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더 이상 안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갖겠죠. Several elements of his story foretold the future. Tell, told 이렇게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for가 붙었다고 해서 동사 변화가 달라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요소들이 미래를 예측했다. 미래를 예언했다. 이렇게 되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three days were as she had foretold. Busy enough. 그 3일은 그 여자가 예측했듯이 충분히 바빴다, 정말 바빴다는 내용이죠. 형용사 enough 하게 되면 정말 뭐뭐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ad pp를 썼죠. 이 말은 예측한, 예견한 내용이 훨씬 전에 예견한 내용이고요. 그 3일은 조금 후에 일어난 일이죠. 둘 다 과거긴 하지만 두 과거의 시점 차이가 명백하기 때문에 had pp로 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foretell, prophesy 두 단어의 의미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예견하다, 예측하다로선 차이가 없지만 점성술 또는 뭐 종교적으로 쓴다 할 때는 prophesy를 쓰게 된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roll, 굴리다. 이게 그냥 굴리다로만 하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